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한 잔용 필터 홀더에는 6g을, 또두 잔용 필터 홀더에는 12g을 도징하여 추출한 경우 한 잔용이 더 빨리 추출되는데, 이를 동일하게 추출하는 해결 방법으로 바르지 못한 것. 네, 1번, 여기서 네. 1번 온도를 높인다, 2번 숙성을 시킨다, 3번 입자를 바꾼다, 4번 투입량을 바꾼다. 네, 여기서 이제 답은 2번입니다. 숙성을 시킨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유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잔짜리보다 두 잔짜리를 한 5도 정도 온도를 더 높이면 똑같은 맛은 추출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비슷한 맛을 6g, 12g, 7g, 14g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온도를 맞추려면 어때요? 기계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용량이 크고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기계가 따라주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입자를 바꾼다. 입자를 바꿀 수는 있으나 우리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어때요? 미분을 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때요? 항상 두잔 분량의 커피가 가려져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 어때요? 바로바로 우리 드립 그라인더는 어때요? 조절하면 바로바로 떨어지는데, 이 에스프레소는 두잔 분량이 미리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입자를 조절하고 두 또 잔을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죠? 이런 기계가 한대더 있지 않는 한은, 그라인더가 두 대를 쓰지 않는 한은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는 그렇죠. 못하다는 여러 개또 단점이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때요? 그래서 7g, 14g이 아니고 이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해보니까 7g, 12g, 8g, 13g, 9g, 14g, 뭐 10g, 15g 이런 어떤 비율로 하니까 한 잔짜리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고 두 잔짜리도 만족감을 주는 추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계 성능이 좋은 것들은 저는 1번 온도를 바꿉니다. 저희 옆에 있는 거 우리 대표님 여기 안에 기계 많은 거 보이시죠? 저 가장 옆에 있는 WMF 에스프레소 저 기계는 제가 그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한 잔보다 두 잔짜리를 5도를 편차를 주고 투입량은 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기 있는 기계들은 어때요? 온도를 주기는 물론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기계도 온도를 줄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이 기계는 어때요? 주게 되면 왼쪽 오른쪽 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면 피크 시간에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수직으로 쓴다면 한 잔짜리는 뭐 90도, 두 잔, 이거 한 잔짜리는 뭐 90도, 그럼 두 잔짜리는 어때요? 85도. 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나 투그룹을 가지고 바쁜 시간대에 그렇게 온도 조절을 쓰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기계 한 대에 그라인더 한 대에 커피 재료 하나를 쓸 때는 어때요? 투입량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어때요? 이런 자동 그라인더 쓰더라도 어때요? 저 보시면 두 잔짜리는 3.2초. 한 잔짜리는 이렇게 2초. 제가 이렇게 지금 세팅을, 그 세팅하셨습니다. 배수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이렇게 뭐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적인 거라든가 온도 담궜을 때 어떤 그 추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냐 못하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답은 2번 숙성을 시킨다가 그렇죠. 답이 아니죠. 네. 답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2번이 답이죠. 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추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 1번 추출수의 온도, 2번 원두의 입자 크기, 3번 원두의 투입량, 4번 그룹의 청소 여부. 네, 그룹의 청소 여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청소를 뭐 너무 안 하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보면 청소는 어떤 향하고 이런 거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겠지. 어떤 추출하고 어떤 그렇죠.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네. 힘들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영향이 전혀 없진 않지만 이 그렇죠. 앞서서 얘기 나눴던 이 보기 문제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조금 더 그렇죠. 훨씬 더 네, 적은 거죠. 맞습니다. 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추출수의 온도, 2번 분쇄날의 재질, 3번 잔존가스의 함량, 4번 포터필터의 청소 여부. 네, 여기는 뭐 분쇄날의 재질이 커피 맛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도 여기 티타늄도 쓰고 일반 금속 재질도 쓰지만 맛은 무슨 차이 난다고 보기는 너무 힘들죠. 그냥 용량, 그죠? 용량, 사용량. 사용량의 어떤 차이가 있지, 어떤 맛의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기는 가장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이 역시도 뭐 다른 그 보기보다는
조금 영양 요소가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2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생두의 등급, 2번 추출물의 양, 3번 원두의 입자 크기, 4번 원두의 투입량. 여기서는 물론 등급이 뭐 높은 게 여러 어떤 조건들이 등급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요? 고도별로 등급을 나눈 거는 등급 높을수록 향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콩 크기라든가 또 어떤 뭐 결점도라든가, 또 결점도는 어때요? 등급 낮은 걸 사와가지고 골라내면 또 이거 또 맛이 없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두의 등급 때문에 맛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중에는 가장 맛의 변화를 적게 주는 게 바로 이 생두의 등급이라는 얘기죠. 또 이제 추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예. 23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의 추출 압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잘 알죠. 시레소 쿠바. 예. 이것도 이제 뭐 압력 얘기 나왔으니까 또 팁을 하나 또 드린다면, 잔존 가스 함량이 높은 커피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입자가 좀 굵게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좀 낮추는 게 좋고, 잔존 가스가 적은 커피들은 좀 곱게 갈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압력을 좀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얼마 수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추출하면서 좀 바꾸시면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교육받는 분들은 잘 안 된다면 우리 UCI의 300군데가 넘는 거기 강사분들하고 의논하시면 아마 잘 알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물 흘리기를 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물 흘리기 하는 법, 이걸 물 흘리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예, 이 물 흘리기 하는 이유가 뭐죠? 많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커피를 추출할 때 물 흘리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청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집에서 밥을 먹기 전에 설거지를 할까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할까요? 네, 밥 먹고 나서 하죠. 그러면 결국은 커피를 추출하고 나서 청소를 해놓고 대기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청소를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 흘리기는 왜냐하면 청소라는 개념이 아니고, 특히나 이런 멀티형 보일러, 독립형 보일러는 물 흘릴 횟수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맞추고 있는데, 그렇죠. 물 흘리기 하는 순간 온도 변화가 확 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멀티형 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이 물 흘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왜? 커피 맛이 너무 변화 심하니까. 그래서 물 흘리기는 일체형 보일러, 온도 조절 안 되는 그 기계에서 기계를 많이 안 쓰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피크 시간에 기계를 온수를 쓰고 스팀을 쓰고 커피를 쓰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 일정한 맛을 유지하려니까 내가 지금 사용한 온도를 모르니 물을 한번 흘렸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 흘리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기계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유 없이 그냥 예.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흐르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자격증 룰이라 바리스타 대회에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온도가 낮은데도 물 흘리기를 하고 온도가 높은데도 물 흘리기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뭐 늘 항상 생각하는 거는 물을 흘리게 하는 목적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유는 알아야죠. 정확하게 하면 일체형 보일러에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적정 온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 흘리기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이 아닌 것. 1번 탬핑을 한다, 2번 탭핑을 한다, 3번 포토필터에 커피를 담고 대기한다, 4번 수평을 맞춘다.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죠. 저희도 아까 문제를 풀었지만 탭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평을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된다, 레벨링. 근데 보면 포토필터에 커피를 담고 대기하는 순간 커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탭핑에서도 변화가 있고 레벨링도 변화가 있고 다 하는데 이 담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여기 네 가지 보기 중에는 가장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같은 거는 담고 대기하는 거는 가장 안 맞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3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면 포토필터를 머신에서 이제 뺀 다음에 탈출한 다음에 도징을 하고 이런 관계들 다시 이제 장착하기까지는
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렇죠.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 굉장히 포트필드 뜨겁기 때문에 네. 이 뜨거운데 커피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탄맛과 그렇죠. 쓴맛과 네. 농도가 흐려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드디어 여기서는 뭐 정확히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걸 뭐 제가 뭐 결정할 건 아니지만 어쩌나 맛의 변화가 가장 있을 수 심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6번 다음 중 동일한 조건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경우 추출 속도를 가장 느리게 하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태핑, 2번 포터필터 물기 제거, 4번 레벨링, 4번 템핑. 여기서 이제 1번은 태핑을 하게 되면 무조건 빨라집니다. 그렇죠. 균열되니까. 포터필터 네. 물기를 제거해도 빨라집니다. 그렇죠. 네, 밀착이 되는 부분. 레벨링을 해도 빨라집니다. 그러나 템핑을 하게 되면 느려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네. 템핑이 되겠죠. 그렇죠. 템핑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추출 속도는 아무래도 네. 태핑으로 뛰어 치니까 어때요? 달라붙던 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빨라지고 네. 물기가 없으면 어때요? 커피가 필 때 밀착하지 않기 때문에 빨라지고 레벨링은 레벨링하는 과정에서 벌써 물기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 밀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빨라지겠죠. 네네. 그러나 템핑은 어때요? 공간을 없애기 때문에 가장 느리게 하는 행동이겠죠. 그렇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출렁거리면서 나올 때 출렁거리면서 추출된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투입량이 많다, 2번 입자 가늘다, 3번 온도가 낮다, 4번 잔존가스가 많다. 뭐 이건 뭐 누차 제가 방송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잔존가스가 많다. 그렇게 그 얘기는 뭐 얘기예요? 볶은 지 얼마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볶은 지 2주 안에 커피를 모인다. 이럴 때는 무조건 꿀렁거리게 나옵니다. 이때는 어때요? 추출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드립하고 이 에스프레소 추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핸드드립은 어때요? 이렇게 올라오는 이 퍼포먼스 때문에 가스가 많은 걸 쓰지만 에스프레소는 어때요?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짜서 넣기 때문에 가스가 많을수록 꿀렁거림이 심하고 그 꿀렁거림이 심할수록 어때요? 수율이 낮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연하게 추출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꿀렁거림이 추출된다면 잔존 가스가 많다.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추출되면서 보면 꿀렁거리면서 이렇게 기포도 이렇게 보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하고 이제 다음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추출 과정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원두에 대한 상태. 숙성이라든가 상태를 그렇죠,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커피에서 뭐 참고하면 커피에서 숙성은 잔존 가스를 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28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30ml를 추출했을 때 크레마를 뺀 액기스가 너무 적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예, 이거는 30ml 추출했는데 크레마 층이 크레마를 뺀 액기스가 적은 거죠. 그렇죠. 액기스, 그렇죠. 밑에 액기스. 예. 1번 잔존 가스가 너무 많은 커피를 사용했을 때, 2번 입자가 너무 커서 빨리 추출됐을 때, 3번 투입량이 너무 많이 해서 추출됐을 때, 4번 낮은 온도로 추출됐다라는 얘기인데. 예. 잔존 가스가 많으면 가스는 열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그 가스는 부피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크레마 속으로 들어가서 부피를 늘려버리죠.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크레마와 액기스가 분리가 되지 않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30ml를 딱 뽑았을 때 가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액기스는 당연히 적게 넣을 수밖에 없죠. 네. 크레마 답은 포함 30ml 추출했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잔존 가스가 너무 많은 커피를 네. 사용했다. 그렇죠. 잔존 가스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가스가 같이 그렇죠. 이제 함유가 돼서 크레마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보이기에는 네. 자, 29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30ml 추출했을 때 크레마를 뺀 액기스가 너무 많다라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을 것은 앞서 문제하고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건 뭐 쉽게 풀 수 쉽게 풀겠죠. 잔존 가스가 네. 없는 커피를 사용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앞서 문제랑 완전히 다른 반대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둘 다 틀리겠죠. 맞습니다. 네. 찍어도 틀리겠죠. 찍으면 안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크레마가 적게 추출됐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너무 오래된 커피를 사용했다, 2번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사용했다, 3번 청소를 하지 않고 추출했다, 4번 높은 온도로 추출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오래된 커피를 사용하면 크레마가 적게 나옵니다. 크레마가 적게 나오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가지고 사용해서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면 크레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높은 온도에서 추출하면 크레마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2번에서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사용해서 높은 온도로 추출했을 경우 이것도 답입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도 어때요? 높은 온도로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추출하면 이것도 답이 되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때요? 그런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바로 1번이 너무 오래된 커피.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래야만 질감은 좋으나 양이 적게 추출이 되겠죠. 네.